오늘 한국 경제 2024년도 7월 17일자 기사네요. 원희룡 진격감, 홍준표 능지 처참, 수세머리인 한동훈. 댓글 튄 의혹 사법 리스크화 나선 한동훈계. 원희룡 당내에서 보호하려 해도 할수 없다. 홍준표 능지 처참해야 할 일, 트루킹 맘먹어. 참 너무 너무 혹독하네요. 자기 원희룡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, 당대표 후보, 홍준표 대구시장 등 비롯한 당내 반한 게, 반한동훈계 인사들이. 한동훈 후보의 법무장관 시절 소위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원 후보는 17일 CBS 주간 4차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보하려 해도 보할 수 없다며 숨길 게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 해도 되냐고 했다. 한 후보를 비토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의 여론을 조작한 정황으로 의심된다며 약 6만여 개의 댓글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했다. 홍 시장 이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.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역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건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이런 여론조작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. 참. 한후 댓글팀 운영 의혹은 윤석열 개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부터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성하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하면서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. 장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있으면 직접 고소하라고 한 후보를 연일 몰아세우고 있다. 이런 의혹에서 마타도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던 한 후보는 수세에 몰리자 결국 해명에 나섰다. 한 후보는 채널 A에서 법무부 리소스를 이용했다든가 제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가? 그거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장해찬 씨가 주장하고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이걸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다. 말이 되냐 하고 한 후보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. 한편 양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4개의 한 후보 여론조작 의심 계정에서 작성된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. 양 의원에 따르면 의심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. 주로 한 후보 지지 댓글 작성, 한 후보 관련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이었다. 댓글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,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실 비판하는 내용에 더해 홍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댓글도 발견됐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. 홍 시장이 에 대한 강도 높은 그홍 시장이 한 후보에게 총선 말아먹는 예에 대해 노망 홍침의 홍할배 윤두창의 개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. 나의 정치 코멘트는 국민의힘당이 오랜만에 대권 후보로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단체로 말도 안 되는 공세로 한동훈을 코너로 몰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 표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17일자 기사 원희룡 징역감, 홍준표는 능지처참, 수세에 몰린 한동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